얼마 전부터 야당 대표를 필두로 맡은 많은 그 야당 인사들이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느니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국군 방첩 사령관의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를 기용한 것이 탄핵을 대비하고 계엄 준비용이 아니냐라며 계엄 선동 정치를 펼치고 있는데요. 정작 아무런 구체적 근거 제시도 없이 현실성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괴담 선동으로 사회 분열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어불성설 아닙니까? 총리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느 국민들도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믿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도 이런 얘기들을 왜 정치권에서 자정을 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나오느냐 하는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우리 헌법에 있는 규정, 계엄을 설사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하면 즉각 해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 논리는 계엄을 통해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킨다는 얘기냐? 그건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그거는 국민적 저항 때문에 저는 뭐 순식간에 만약 그런 일을 하는 정부라면 저는 그거는 완전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 정부를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정말 정치권에서 빨리 걷어주셔야 되겠다. 정말 민생이 이렇게 시급하고 민생이 어렵고 매크로적으로는 계속 지금 개선돼 가고 있지만 이제는 정말 마이크로로 들어가서 하나하나를 해야 할 이때에 우리가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도대체 누구가 더 득을 볼 수 있느냐. 물론 이러한 현상이 전 세계에 많이 퍼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세계에 퍼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거를 합리화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어떻게 나가도 가장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말하자면 레이건이 64년에 얘기했듯이 이제는 우리가 레프트냐 라이트냐 하는 건 없다. Only, 유일하게 up or down만 있을 뿐이다. 어떤 정책과 어떤 이념도 이제는 국가를 상향 조정하는 발전을 시킬 것이냐 나라를 후퇴하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만 있는 거지 left, right 이거는 도대체 이거는 저 이제는 없다. 그걸 이미 64년에 본인이 대통령도 아닐 때 골드워터 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한 30분 정도 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유튜브를 켜보면 다 아마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우리 정치권과 정부는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념을 가지고 해야 할 그런 시간이 아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민생과 우리의 경제 회복, 성장 잠재력의 확보,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세계 최고의 모든 분야에서 벌써 K-Everything 아닙니까? 우리가 이 K-Everything을 왜 망가뜨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런 일은 절대로 빨리 수습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느 국민도 그거를 믿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당의 계엄령 발언은 정말 무책임하고 시대착오적 음모론입니다.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국민 혼란과 사회 분열 야기시키지 않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는 바입니다.